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순종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신앙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머물고 후퇴하게 됩니다.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이 안 되냐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법도 봐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걸 보여주세요. 왜? 하나를 받았으니까 또 다른 걸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상을 차려놓으면은 우리가 밥을 떠먹지 않습니까? 밥이 들어가는데 반찬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 먹었으니까 또 먹고 그래서 배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뭐냐면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뭔가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큰 돌문이 있습니까? 그 돌문 내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고 나의 근심을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가운데 그 근심은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가운데 결국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나는 죽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면 거기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부활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내 어머니와 내 딸이나 내 아버지나 내 있는 모든 소유물이나 뭐보다 그것보다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예전에 내가 귀신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썩은 냄새 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가 그 무덤 가운데 먼저 만나느냐,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예수님을 먼저 만나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전에 내가 정말 썩은 냄새나고 옛날에 정말 세상적인 거하고 이런 거 다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달려갔더니,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예수를 향해 달려갔더니 그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까지도 그렇고 썩은 냄새 났습니까? 괜찮아요. 오늘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세요. 더 오늘 새롭게 만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보겠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